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다면 최대한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환경에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추천템과 구매 팁을 소개하려고 한다. 재질을 보면 스테인리스, 솔로 구성된 텀블러 세척솔이 있다. 돈모 70%에 나일론 30% 재질의 세척솔도 있지만 돈모 100%로만 이루어진 세척솔을 추천한다. 처음 구매했다면 뜨거운 물, 중성세제, 식초를 2:1:1 비율로 용액을 섞은 후 용액에 담가 부드러운 소재로 솔 부분을 깨끗하게 미온수로 씻고 텀블러나 깊은 유리잔, 물병을 세척하면 된다. 다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 스테인리스가 단단해서 치아에 닿는 느낌이 좋지 않다. 이 점을 방지해 입에 닿는 부분에 실리콘 커버가 끼워져 있었고 세척솔도 함께 들어있었다. 만약 빨대가 필요하다면 다이용 스테인리스 빨대도 추천한다. 스테인리스 집게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화장솜을 걸어놓을 때 혹은 주방도구를 걸어놓을 때, 빨래할 때 등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집게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내구성이 좋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단일 소재라 나중에 버릴 때 분리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비닐봉지 사용 대신 삼베, 천 주머니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하기로 했다. 과일 야채 보관망으로 사용하거나 장을 볼 때, 소품을 담을 때 사용해도 좋다. 아직 플라스틱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이 진열되어 있지만 매장 곳곳에 우드 제품, 스테인리스 제품, 유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우드 제품은 나중에 버려지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릇, 트레이, 냄비 받침, 도마, 조리기구, 청소용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꽤 퀄리티가 높고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추천한다. 다만 청소용품은 플라스틱이 섞여져 있어서 너무 아쉬웠다. 스테인리스 제품과 유리 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소재라면 나중에 버리더라도 분리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다이소에 친환경적인 좋은 제품들도 많았지만 제품을 포장하는 비닐,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 등등 불필요한 포장들이 가장 아쉬웠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다이소에 친환경 제품 진열대가 생길 정도로 점점 친환경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조금씩 친환경적인 물품들로 소비 패턴을 바꿔나간다면 악화되고 있는 쓰레기 왕국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